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어떤 커뮤니티의 침술로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느냐,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좀 많은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어떻게 침으로 통풍을 치료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뭐, 통풍 발작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 뭐, 통증 조절에는 침 치료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침 치료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뭐, 통증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개선이 있었을 것이다. 그냥 통증을 좀 못 느끼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자, 과연 그러면은 침 치료를 했을 때, 특히 뭐,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또, 체감보다는 말초 부위에 이렇게 침을 놓는, 뭐, 오행침이라거나, 사암침, 뭐, 이러한 이제 오수혈에 자침을 하는 치료법들이 어떻게 해서 유독, 통풍과 관련한 이런 통증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좀 한번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존의 연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 류마톨로지라는 통증과 관련한 좀 뭐 메이저 저널, 통증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과 관여가 돼 있는 몇 가지 통증 질환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학술지가 있어요. 뭐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이 저널에서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통증에 관해서 연구할 때는 보통 동물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쥐의 관절 같은데 이렇게 CFA라고나 하는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주입을 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해서 거기에서 어떤 치료법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초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모델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런 염증성 질환과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염증에 촉발된 원인이 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어떤 이제 우리 면역계 활성화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인지 아니면은 뭐 과사용에 의한 뭐 관절의 염증 때문인지 뭐 아니면 비만에 의한 정신적인 염증 수준의 증가 때문인지 노화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이 된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의 증가 뭐 메타염증의 증가 이러한 기전들이 관여가 되는지 아니면 뭐 사실 다 서로가 서로를 구분할 수 없게 전반적인 측면에서 염증이 서서히 증가해 온 그러한 기전들을 바탕으로 이 관절 염증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건 뭐 퇴행성 관절염이건 일단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그런 모델들의 엄청난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침치료가 통풍성 관절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산이 관절 축적이 돼 가지고 뭐 모종의 이유로 급성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통증이 유발되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침치료가 효과적인지 기존에 여러 가지 임상시험 제가 2013년에 이원복 선생님, 그 다음에 우석현 선생님, 민병일 선생님, 그리고 조성은 선생님이 이렇게 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10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852명의 통풍성 관절염 환자들에 대해 이제 침 치료가 이제 대조군 치료, 뭐 예를 들어서 뭐 NSAID라거나 아니면은 뭐 콜케틴 같은 그런 이제 약물들을 투여를 했을 때와 침 치료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을 검토를 한 겁니다. 연구를 봤더니 침 치료는 통풍성 관절염의 개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 뚜렷한 효과를, 통증 개선에 있어서는 통증 효과를 나타내고, 요산의 감소에 있어서는 완전히 합의된 결과, 뭐 일치 연구들끼리 일치된 결과 나온 건 아닌데, 좀 더 많은 연구, 한 6개 연구들에서는 그래도 좀 요산 수치가 낮아졌다. 그리고 2개 연구에서는 요산 수치가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침치료를 하게 되면은 요산 수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자, 요렇기 때문에 또 다른 연구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또 살펴보면은
또 이 연구는 이제 중국에서 또 나온 2016년에 연구가 있습니다. 뭐 류 웨이웨이, 뭐 장진민, 뭐 투쟁타오, 그리고 뭐 첸남민, 이분들은 어디 분들일까요? 아, 통지의과대학. 이 우한에 계신 분들이었네요. 지금은 어떻게 잘 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서 얘기 드린 그 연구랑은 또 다르게 통풍성 관절염에 대해서 뭐 중국 연구를 좀 많이 포함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28개 무작위 대조 시험에 포함된 2,237명의 통풍성 관절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침치료가 뭐 비약물적 치료 혹은 뭐 약물적 치료보다 나으냐 아니면 덜 나으냐, 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자, 이 연구들을 봤더니 침치료는 통증을 개선하는데 뚜렷한 이제 효과가 있었고, 이 침을 놨을 때 아니면 뭐 약을 먹었을 때 통풍 발작이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통증이 왔을 때 침을 맞았을 때 하고 약을 먹었을 때 비교를 해봤더니 아, 침을 놨을 때 통증이 더 개선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고, 혈청에 우리 요산 수치도 침치료가 더 낮출 수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증도 개선할 수가 있었고 염증 수준도 낮출 수가 있었다. 뭐 ESR이라거나 이제 CRP 같은 염증 인자를 바탕으로 평가를 했을 때, 자, 그런데 뭐 부작용에 있어서는 뭐 침치료나 약물치료나 큰 이제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는 물론 연구자들이 연구 방법론의 기준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에 방법론은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더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와, 침을 놔서 통증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침 치료 작용 기전을 통해서도 침을 놓게 되면은 통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겠구나,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지적을 이제 보면은 그래 뭐 침을 놔서 통증을 개선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침을 놨다고 통풍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요산 축적이 되는 그러한 고요산 혈증이 동반이 되는 그러한 질환에 대해서 침치료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어? 라고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통증 개선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혈중에 염증을 개선을 하고 요산을 개선할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침치료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은 그냥 통증에만 효과적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침치료가 우리 몸에서 말초나 척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진통 기전들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머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조절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봤더니 모 한방병원 연구소에서 불안이나 우울 같은 이러한 기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요통과 같은 질환에서 통증을 더 많이 느끼더라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우리 몸의 면역계하고 신경계하고 내무빙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침치료는 주로 신경계에 작용을 한다고 했죠.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킨다거나, 그러니까 뇌에서 엔케팔린 얘기도 드렸지만 베타 엔돌핀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를 유도를 하고 변형계에서 여러 가지 신경의 활성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굉장히 복잡한 작용들을 통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얘기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한다고 했을 때 이를 통해서 침치료가 면역계에도 자극을 해서 염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통풍성 관절염이 촉발이 되는 NLRP3 인플라마솜의 활성화를 억제한다거나 세포 내에서 세포들의 대지세포의 활성화를 감소를 시킨다거나 세포들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감소를 시켜서 염증 수준을 감소를 시키니까 이를 통해서 통증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통풍 발작도 발생 자체를 개선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기전적인 추론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이런 기존적 추론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임상시험들도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죠. 물론 아직은 침치료가 통풍성 관절염에 100% 효과적이고 요산을 개선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양질의 임상시험은 부족은 합니다만 조금 질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현재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근거중심 의학의 철학에 입각을 해서 최선의 지금 쓸 수 있는 최선의 증거들만을 바탕으로 봤을 때도 침치료가 그런 부분들 뭐 요산을 개선한다거나 염증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에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뭐 통풍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 인자들 뭐 예를 들면 비만과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관련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침치료는 비만을 개선하는 치료 중에서 상당히 효과가 높은 치료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식욕과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전이 우리 몸에 어떤 식욕을 감소를 시켜서 침치료가 비만을 개선을 하는 기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전신적인 염증 수준의 조절을 통해서 뭐 그렐린이라거나 아니면 렙틴의 어떤 그러한 활성을 조절을 해서 이를 통해 식욕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기전들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명확한 기전은 아직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침치료가 비만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뚜렷한 치료 기전은 밝혀져 있다. 그리고 임상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상당히 밝혀져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간단히 오늘 엊그저께 커뮤니티에서 약간 좀 떠들썩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침이 그냥 이 정도 효과가 있겠지, 저 정도 효과가 있겠지, 그냥 침이 통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아, 침이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 연구들을 찾아보고 익히고 공부를 해서 아, 침이 이렇구나 라고 하시는 것도 좋고 공부하기 어렵다 싶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아, 검증이 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어제 진행하다만 침치료의 척수 분절에서의 치료 기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요 신경 척수에서의 분절에서의 층위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피부 쪽에 피부 신경들이 상당히 얽혀 있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신경들 자체가 피부 차원에서도 이미 얽혀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위에 자침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피부의 어떤 부위. 이 부위는 단순히 하나의 분절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절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분절들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가해질 수 있게 이 피부에 침출을 하게 되면 그 신호가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척수 분절의 각 층위로 이렇게 한 군데를 다치했는데도 두 부위 이상의 분절의 침치로 자극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얽힘은 피부 차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말초신경을 타고 척수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도 서로 간에 상호 연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침 자극이 특정 부위에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상하 관연이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척수 분절의 침 치료의 자극이 전달이 되고 이를 통해서 여러 분절의 치료 효과가 전달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침 치료의 자율신경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침은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단기 및 장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작용은 우리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 침을 놓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우선적으로 1분에서 5분가량 빠르게 흥분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 그대로 누구한테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뛰고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돼 있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고러한 단기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침치료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혈압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침을 놨는데 혈압이 증가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침을 놓자마자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일시적인 흥분 후에 장기적인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 침치료가 왜 항스트레스 효과를 낳는지, 왜 침치료가 이완 효과를 낳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침의 단기 작용은 강한 교감신경 반응을 유발을 하게 되고 또한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우리가 마황을 복용하게 되면 마황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알칼로이드인 에페드린 등을 함유하고 있고 얘네들은 대표적인 교감신경 흥분제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염에서 마치 감기약을 복용했을 때와 유사한 모습으로 점액 분비가 코에서 점액 분비가 억제가 되고 부종도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코의 점막 혈관도 수축하게 돼서 아 감기 걸렸는데도 숨을 쉬기가 좀 더 편하다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침치료가 자침 후에 일시적으로 강한 흥분을 유도하게 되지만 뒤이어서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리적 효과를 나타내는 이러한 부교감신경을 흥분을 시키는 즉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주신경과 같은 그러한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여러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침의 장기 작용은 자율신경 반사 그리고 평활근 운동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자율신경이 관여하고 있는 부위에 작용을 합니다. 특히 침 치료의 장기 작용은 앞서서 봤던 단기 작용에서의 교감신경 반응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우리 몸에 이완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 침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뭐 여기서는 깊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침치료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저번 이전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침치료는 누적적인 치료 반응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반응의 일환의 하나로서 자율신경 반사의 조절을 통해서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물론 척수에서도 조절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 뇌에서도 조절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기전이 엄청나게 상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몇 가지 신경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기전들을 통해서 우리 침치료가 자율신경을 조절을 해서 잘 알려져 있는 항우울, 뭐 항스트레스, 항불안, 진통효과 등과 밀접한 관련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 뭐 소화기계에서도 소화를 촉진시킨다거나 기능성 소화장애에서는 소화관의 운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거나 하는 여러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침치료는 하부 외에도 우리가 알려지는 말초 외에도 중추에 작용한다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이 중추의 작용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침은 시상 하부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고위 중추에 작용을 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축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매개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 축에 작용하는 게 대표적인 치료 기전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율신경 효과가 침치료의 주요한 효과 중에 하나니까 이런 효과를 고려해서 우리 내장통 혹은 내장기 질환에서 어떠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복벽 근육의 문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뭐 내강 장기 문제가 아니라 뭐 복강과 관여가 돼 있는 복벽의 근육에서의 어떠한 뭐 근육의 문제라고 할 때는 직접 통증을 호소하는 그러한 부위와 함께 그 분절을 확인을 해서 이 통증이 있는 부위는 뭐 T10이다 아니면은 뭐 L1이다 뭐 L2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그 부위에 뭐 관련해서 꼭 경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심도로
자침을 하게 되면은 통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척추 주위의 근육이라고 한다면은 척추 주위에 이 근육이 통증이 있는 그 해당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아, 이 근육이 이 근육을 지배하는 척수의 분절은 어떤 고위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L3번, L4번, L5번이 이렇게 관여하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주변의 근육들에 대해서 자침을 함으로써 아, 이를 통해서 진통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서 이 강의 전에 찍어놨던 인트로 부분에서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제 강의 인트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뤘지만 꼭 경혈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경혈의 발전된 개념이 우리 이러한 분절이나 혹은 근육의 개념이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침치료를 한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왜 복잡한 경혈학 이론을 배워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이론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침치료를 할 때 어느 정도 심도에 어느 정도 깊이로 어떤 정도의 자극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경혈 세트를 통해서 침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진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치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두고 아 이러한 방식으로 치료를 했구나 라는 것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치료들이 나오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척수 분절과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아 무슨 뭐 경혈의 뭐 시동병이니 소생병이니 하는 것들의 실질적인 의미 혹은 뭐 순경 감정 같은 뭐 이런 신경과 관여가 되는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은 요즘에는 연구가 잘 되지는 않고 있지만 한 10년, 20년 전에는 좀 각광을 받았던 현상이기도 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 침치료의 효과 또 뭐 근위치열, 원위치열, 뭐 아시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 일단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우리 척수의 분절이구나 라는 것들만 알아두면은 아,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혈을 자극하는 게 물론 뭐 척수 분절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아, 이렇게 특정 멀리 떨어져 있는 범위들 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용천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 용천혈 부위나 혹은 우리 뭐 이제 엉덩이 쪽에 이러한 통증이 서로 같은 척수 분절이 지배하고 있는 표면에 통증이기 때문에 아 발바닥에 침을 놔도 허리 통증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원리 때문이구나 아 정말 신비한 기가 있어서 이를 조절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해두면 여러분들이 아 침이라는 게 이러한 과거에는 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시행이 되어 왔지만 뭐 나름의 어떤 치료를 위한 가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아두는 게 좋다. 하지만 핵심적인 원리는 역시 현대적인 생리학, 병리학, 혹은 분자생리학, 분자생물학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제가 뭐 한의계 뭐 좌파, 우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한쪽에만 너무 쏠립니다. 오늘 강의의 인트로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뭐 전통적인 부분이 맞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너무 전통으로 쏠려버리고 현대적인 부분이 맞다고 하시면 완전히 현대적인 것으로 쏠려버려가지고 중간에 뭐 옛날에는 그럴 부분들도 있었겠구나 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뭐 그게 100% 다 틀린 건 아니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극단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 강의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하지 근육에 대해서도 제가 뭐 더마통이나 아니면 마이오통이나 아니면은 뭐 오스테오통 같은 이러한 분절을 바탕으로 해서 뭐 치료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경혈 조합을 통해서 침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 경혈학만 배운 상태에서는 아, 정말 침을 미세한 부위에 어떻게 정말 딱 맞춰 가지고 뭐 골도법이니 뭐니 해서 자침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침이라는 게 우리 이제 경혈이라는 게 경락이라는 게 가상의 개념에 지나지가 않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해부학 그리고 신경의 주행 혹은 뭐 근육의 분포 근육의 모습들 아니면 뭐 기시점 정지점이라거나 건의 뭐 내부의 어떤 우리 연부조직의 모습들 거기에 더해서 뭐 신경의 주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게 서로가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침치료할 때 머릿속에 넣어두고 아 이러한 환자의 통증이나 여러가지 증상의 원인들은 어떤 것들 어떤 분절에서 혹은 어떤 말초에서 혹은 더 뭐 중추에서 어떤 것들과 관여가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절한 부위에 침치료를 하는 것 아 이러한 통증은 이러한 분절에 분포하고 있는 뭐 피부 분절이나 뭐 근육 분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 이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 부위는 신경의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주의사항들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부위에 대한 치료를 또 피하도록 하고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에 대해서 접근해서 의료행위 정확하게는 평가에서부터 치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의료 전문직의 한의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현대적인 것, 전통적인 것 그러한 구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현대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긴 하겠죠. 자, 오늘은 앞서서 좀 얘기 드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또 내일 뒤이어서 분절 외적인 진통 기전에 대해서도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